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품을 중국에 있는 청년이신연구소라는 곳에서 하나의 에어소프트건. 에어소프트건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수정탄 총이고, 중국은 에어소프트건 자체, 비비탄을 발사하는 에어소프트건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렇게 수정탄이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신연구소에서 이렇게 수정탄용 총을 한 자루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청년이신연구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청년이신연구소의 다리를 놔주신 또 우리 그 에어소프트 유튜버 활동하시는 멘탈왕님이 좀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받은 지는 좀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개봉을 하고 조금 사용을 해봤 또 제가 느끼는 점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추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박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만산의 에어소프트건 WEVFC 뭐 아니면은 뭐 SRC 아니면은 뭐 아미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박스예요. 종이 박스이긴 한데 상당히 박스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이 제품이 나타내는 이런 콜트 SSA 제품에 대한 이런 서부 중세시대 느낌, 중세시대가 아니고 서부시대 이런 느낌에 있는 요 아저씨 사진이 있고요. 박스 뒷면에는 뭐 좀 이렇게 뭐 중국말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 요 위에 보면 이제 14세 이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성인용이 아니고 청소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박스는 앞쪽에 이렇게 자석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자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 요 제품을 개봉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재질 위에 봄체 하나와 지금 보이는 탄피 여섯 개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한번 꺼내 볼게요. 실제 제품 한정 총 한 자루와 탄피 여섯 개. 이 탄피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탄피예요. 별도로 금속 탄피도 판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일단 플라스틱 탄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플라스틱 탄피에 이 수정탄을 꼽아 쓸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미니너프 총알을 꼽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발의 미니너프 총알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런 식으로 이 플라스틱 통을 열어보면 약 만 발의 수정탄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프건 안에 수정탄을 넣어서 발사를 할 수가 있겠죠. 요 너프건 탄을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실지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넣어두도록 하고, 제품을 한번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앵글을 로우로 낮췄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콜트 SSA라는 제품을 수정탄용으로 만들었고, 이 콜트사에서 1873년도에 발매를 한 싱글 액션 아미라는 권총입니다. 뭐 요 정도 요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AS 싱글 액션 아미에서 오듯이 트리거 해머를 담긴 다음에 이렇게 땅 하는 격발되는 싱글 액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형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또 반대쪽을 돌려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부는 요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립 부분은 요런 식으로 생겨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콜트 SAS 제품의 이 특징인 이런 라벨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요 SAS라는 이 제품이 그
대만에 있는 이제 VFC나 뭐 이런 쪽 또는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콜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판매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 CO2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요. 가격 또한 거의 30만 원대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일반 유저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금은 부담되는 금액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탄용 이 SAA라는 이 제품, 싱글 액션함이 이 제품은 국내 스마트 스토어인 청년 20 연구소에서 5만 천 원이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을 한번 살펴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싱글 액션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했죠. 더블 액션으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트리거를 당겼을 때 이 실린더가 돌아가는 요런 그 연동 방식은 상당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하부 프레임, 실린더와 이 해머 부분, 그리고 탄을 넣는 이 부분은 다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요 그립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립의 이 안쪽에 있는 셰시 부분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열 역시 이 제품 역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제가 느끼기로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 이 총열까지도 메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열이 메탈 옵션으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총열까지 메탈 제품을 원하시는 분은 이 메탈 옵션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총열이 메탈로 된 제품을 같이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된 요 탄피, 6개의 탄피는 플라스틱 탄피인데 마찬가지로 이 탄피 역시 지금 기본 동봉되는 탄피는 이렇게 플라스틱 탄피지만 별도로 금속형 탄피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봉된 이 너프, 미니 너프 탄 총 6발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6개를 꺼내서 기존에 동봉된 이 플라스틱 탄피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총 6발의 탄피에 너프탄을 넣어준 다음에 이걸 치워두도록 할게요. 여기 장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전하는 방식은 요 실린더 옆면에 탄피를 넣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요 부분으로 탄피를 넣게 됩니다. 방향은 우리가 이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반대로 역회전은 되지 않습니다. 역회전은 이렇게 내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우리가 탄피를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참고로 하시고, 반대쪽으로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힘으로 돌리게 되면은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자, 탄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6발 넣고 딸깍 하면은 모두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앞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장전이 된 부분, 이런 식으로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싱글 액션 방식을 띄고 있어요.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장전바를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장전이 되고요. 요 상태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미니 러프탄이 발사가 됩니다. 실제로 14세용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뭐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 대고 이렇게 딱 하더라도 전혀 아픈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눈이나 이런데 위험한 부분에 발사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발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속 역시 탄속기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낮은 탄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야외에서 발사를 해보면은 한 2, 3m 정도 날아가는 수준이니까 그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14세용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구조상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담기면서 여기 에어 호수가 있어요. 에어 호수가 있어서 에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압력이 세지 않다라는 정도
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탄피를 뺄 때는 이 옆에 제가 앞서 탄피를 넣었던 부분을 다시 열고 여기에 맞춘 다음에 보통은 이 제품, 이런 제품들은 이거를 이렇게 제꼈을 때 이게 이까지 내려오거든요. 제끼게 되면 이게 눌러지면서 탄이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게 작동이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 앞부분 총로를 뜯어서 조금 개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바로 탄피가 나오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탄피는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만 힘을 준다고 하면 살짝만 톡톡 쳐주면은 탄피는 이런 식으로 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이 제품에 상당히 제가 리볼버를 좋아하는 남성분들은 이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실린더를 돌렸을 때 이렇게 팽 돌아가는 이 느낌 상당히 좋아하죠. 이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뭐 외형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하는 게 이 정도가 뭐 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더 있다면은 요 끝부분에 총구의 칼라 파트. 이 수정탄 용도 칼라 파트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청년 이식 연구소에서 이렇게 뭐 페인트로 칠한 것 같아요. 페인트로 칠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칼파 작업을 해서 보냈는데 요건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앵글로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감에 대한 뭐 평을 해본다면은 이 제품이 지금 청년 이식연구소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5만 천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배송비가 조금 붙기는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총열 역시 금속 총열로 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거의 한 4만 원 정도. 그리고 탄피도 금속 탄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한 2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추가 금액이. 그래서 이 제품을 금속 탄피에 전체적으로 풀 메탈로 된 제품을 살려고 하면은 대략 배송비 포함해 가지고 한 12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를 해야 되는데 과연 12만 원 선에서 이 제품 콜트 SAS 싱글 액션 아미 이 제품을 살 메리트가 있느냐 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이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금속 탄피하고 이 금속 총열을 받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기본형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본형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실린더가 돌아가는 이 부분 이 해머 하우징이나 이런 이 부분이 전부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1,000원이라는 금액에 이 콜트 리볼버 제품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메리트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탄용 총을 제가 이렇게 산 것도 있고 이렇게 받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느끼기로 제일 좀 완성도나 마감도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정탄용 샷건을 몇 자로 산 적이 있어요. 몇 자로 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사고 조금 후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상당히 이 메탈로 된 제품이라서 이렇게 이런 느낌들 작동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지 않을까. 5만 천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도장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해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깔끔한데 이 피막 자체가 그렇게 강한 피막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게임용으로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비비탄을 넣으면 비비탄이 발사가 아예 안 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렇게 탄을 넣어서 탄을 넣는 재미. 개인적으로 총열은 메탈로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탄피는 가능하면은 이 금속 탄피를 같이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추가로 금속 탄피도 같이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피는 25,000원이니까 51,000원에 25,000원 내에서 한 7만원, 8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탄피를 넣게 되면은 이거를 착
그 실린더를 싹 돌렸을 때 휑 돌아가는 느낌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모여서 러시아 룰렛 같은 거 여기에 넣부탄을 넣고 탄필 하나만 넣고 뺑 돌려가지고 딱 했을 때 누구한테 맞을까라는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장난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제품을 협찬을 해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보내주신 청년이신연구소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청년이신연구소를 소개시켜 주신 이 멘타랑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상당히 괜찮네요.